영광스러운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그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에게 증표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 과정의 말씀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셨을 때에 그 말씀의 결론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결론 몇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 평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평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샬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이 족속들을 물리쳤을 때에 그 시대적인 모습이 평온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5장 31절 마지막 부분에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평온하였답니다. 그러나 평온했던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의 평안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진정 세상에서 평온을 쫓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을 쫓아가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기도원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무엇인가 증표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기드온이 자신 나름대로 재물을 가지고 오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손에 지팡이를 통하여서 기드온이 가지고 온그 재물들을 불사르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그 상황과 그 모습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무엇인가 증표를 보여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그 모습이 기드온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상황과 조건, 내 눈에 보여지는 형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도망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기도원의 어리석은 모습이 혹 우리 어리석은 모습은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모습에 우리가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가지고 온그 재물을 불살라 태웁니다. 그러면 기드온 입장에서 이렇게 반응해 맞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해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을 안심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상황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표현하는데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불안해하고 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을 기드온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의 상황은 샬롬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 미디안의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불안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 샬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기도원을 들어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여호와 샬롬의 고백이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불안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때,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의 상황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 샬롬을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영락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노래하는데 참된 여호와 샬롬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여호와 샬롬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 믿고 고백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해 여호와 샬롬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다른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여호와 샬롬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샬롬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때로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특별히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